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미케이 채널의 켄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빠르게 5분 내외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만약에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그 유튜브 속도 줄이는 걸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일렉트로라이트 중에 하나인 포태슘, 칼륨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식에서는 뭐 바나나, 시금치, 뭐 요거트, 건포도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정상 수치는 3.5에서 5mmol per liter 이에요. 근데 단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기억하더라도 나중에 시험 보거나 기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3.5에서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적어놨듯이 심장 그리고 근육의 수축을 유지한다,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우리 몸에 칼륨, 포태슘이 너무 많이 있거나 너무 적을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을 때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리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치가 5 이상일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일단 심장에서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축에 대해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수축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수축을 하면 심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EKG에서 당연히 보여지겠죠. 그러면 EKG로 보면 ST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T웨이브도 피크를 칩니다. 아셨죠?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각할 경우, 너무 많을 경우 포태슘이, 그러면 이제 VFib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소화기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장기도 이제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축을 많이 하고 빠르게 하게 되면 설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청진기로 이제 복부를 들어보면, 장음을 들어보면 빨리빨리 돌아가거나 이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hyperactive bowel sound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체크. 그리고 이번에는 근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팔다리를 보면 팔다리에 수축이 너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DTR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심부건 반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플라스틱 망치로 무릎을 탁 쳤을 때 팍 반사하는 거를 심부건 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칼륨이 많으면 이게 증가가 하게 돼요. 그러면 반응이 빠르게 크게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육들이 이제 너무 힘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몸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칼륨이 너무 적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치가 3.5mmol per liter 이하일 때를 저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hypokalemia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에서는 이제 느리고 천천히 이렇게 막 뭔가 느긋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EKG에서는 이제 T웨이브가 플래시 되고, 그리고 ST 부분은 이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근육을 보면 팔다리가 마비, 아까도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수축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잠자는 상태죠. 그러면 거의 뭐 마비랑 같겠죠. 자, 이번에는 DTR, depress, 완전히 반대, 아까랑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화기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는 막 빨리빨리 돌아갔잖아요, 장기가. 그쵸? 근데 이번에는 되게 느긋하게 이제 장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hypoactive 그리고 absent bowel sound, 이제 청진기로 우리 복부를 들었을 때 장음이
소리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느린 꾸르륵 소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장기들이 이제 장운동이 되게 느리기 때문에 변비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복부가 팽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장기 마비라고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다 연관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칼륨이 하는 역할만 아시면, 이제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시면 다른 연관지어서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 다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칼륨을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 영상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다른 일렉트로라이트를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